이쪽 길을 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흘려야 돼. 그래서 병원에서 뭐 정확한 원인이 딱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앞에 통화량이 워낙 많은 수십 년간 그 통화량에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게 원인이지 않을까.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남편의 고통이 안쓰럽기만 한데 이번에는 단체 예약을 위한 미팅에 나선 홍 대표. 이동부터 숙박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기 그 9월 4일 날 객실이 좀 여분이 나오나요? 역시나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전화기. 미팅은 무사히 끝이 났다. 9월 4일 날. 고맙습니다. 어떻게 상담 만족하셨어요? 아, 예. 최고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요. 네. 너무 편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강도 잡아주세요. 네, 뭐 오시는 분들이 그 랩팅만 하는 게 아니라 숙박도 필요할 거고 또 숙박을 하게 되면 또 드셔야 되는 부분들 같이 일정을 같이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홍길래 대표의 첫 번째 성공 비결. 마음을 읽고 아낌없이 주어라. 그날 오후 한 무리의 젊은 손님들을 맞는 홍 대표. 100% 만족을 못 하신다 그러면은 뭐 비용 자체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들이 갈아입은 것은 래프팅 복장이 아니었다. 젊은이들이 이곳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위해서라는데. 아이씨 바리. 100% 리얼 액션. 스릴 만점의 서바이벌 게임은 래프팅에 앞서 땀을 내기 좋은 프로그램이라는데 봄 가을에는 서바이벌 게임만을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 인기가 좋다. 완전 재밌어요. 최고. 서바이벌 너무 재밌습니다. 홍 대표는 여름 한철 장사로 끝날 수 있는 래프팅 사업에 서바이벌 게임과 산악 모터바이크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 캠프를 추가했다. 뭐 서바이벌이라든가 이제 모터바이크 같이 접목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나오고 래프팅도 더 많이 이제 찾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길래 대표의 두 번째 성공 비결, 동강 토박이의 매운맛. 젊은 시절 도시에서 회사원 생활을 하던 홍길래 대표. 그러나 곧바로 찾아온 IMF에 고향인 영월로 돌아오게 되고 우연히 동강을 지나던 중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해병대의 동강 탐사였다. 때마침 불어온 사회적 붐을 타고 곧바로 시작된 사업. 어라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네. 삼아서 래프팅을 시작을 하게 됐죠. 아니 그게 보이던가요? 아 이거 하면 잘 되겠다. 네. 그 당시에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태풍 매미와 루사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홍 대표. 좌절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지역 주민들과 가족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데. 그렇게 차돌처럼 단단해진 그는 언제나 처음처럼 열심히 일을 한다. 그 시간 매점을 지키는 할아버지와 손자, 묵묵히 일하는 12살 소녀는 바로 홍 대표의 아들 성열이. 여기 할아버지 매점에서 알바해요. 알바? 네. 일요일 날 많이 아주 그들어 주잖아요. 엄마 아빠 따라서 여기로 놀러 오잖아요. 네. 그럼 성룡이도 그거 보면 좀 부럽지 않아요? 많이 부러운데요. 많이 부러워요? 네. 아빠한테 어디 놀러 가자고 해봤어요? 네. 어디? 바다 아니면 산에 그런데 가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가시고. 나도 많이 가지 뭐. 아빠에게 좀 서운한 모양인데 늦은 오후 밥때가 한참 지나서야 홍 대표의 가족은 점심을 먹는다.
아빠를 기다리는 시간마저 좋은 성열이